월드 이 브리핑입니다. 먼저 미국입니다. 글로벌 금융 중심지 뉴욕이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에 나섭니다. 뉴욕주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.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려 하는데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. 뉴욕주가 주도 올버니의 반도체 연구활동 확대를 위해 10억 달러,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IBM과 마이크론,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반도체 업계에서도 90억 달러, 우리 돈 11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. 투자금은 반도체 제조시설인 올버니 나노테크 콤플렉스 신설과 신규 기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은 2년 뒤인 2025년쯤 시작될 전망입니다.